자, 이번 시간에 우편 상식, 금융 상식,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그 게리직 관련했을 때 우금은요, 굉장히 독특한 체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 자료를 발표를 해서 그로 인해 시험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년 1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발표가 되고 시험이 5월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갖다가 쫓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예전보다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22년 1월 달에 우금 자료 발표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관련됐을 때 내용이 공개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미정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을 갖다 계속 치러오는 과정에서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의 주된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어왔다는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새롭게 내용이 발표되더라도 그 주된 큰 틀의 줄기는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기 내년 1월 달에 우금 자료가 발표하기 전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전 자료를 갖다가 놓고 먼저 우금을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발표될 내용 갖다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이 단순히 뭐 1대1, 2대1, 3대1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보다 우월한 고지를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먼저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뭐 예전 교재를 다시 구입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련된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지금 예전 시험이 언제 공개됐냐면 2020년 10월 달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우편상식, 금융상식 예금편, 금융상식 보험편으로 해서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히 이제 채용정보, 채용공고 쪽으로 가시면은 거기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우편상식은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상식 예금편 관련했을 때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상품이라든지 관련 실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7장과 8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금융상식 보험편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라든지 관련된 실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보시면 학습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 어떠한 과목상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편상식은 굉장히 낯설어요. 왜?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편을 보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편상식 관련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게 다가와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은 말이 상식이지 상식 수준을 갖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야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타이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내용이 넓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대한 특징 갖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수험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친절한 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전에 어떤 배경의 지식이 필요로 한데 교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갖다가 바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 파트를 만들어 놓고 관련 분야의 배경이라든지 사전 지식을 갖다가 거기서 조금 더 보시고 본문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 기초 이론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본 이론을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와 기본을 갖다가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기본 이론을 먼저 보시면서 요 파트에 해당하는 기초 이론이 뭐가 있는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또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경우는 기초 이론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시고요.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시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초 이론 관련된 내용 갖다가 조금 참고하시면서 계속 기본 이론을 갖다가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주로 어떤 분야가 그러냐라고 하면 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세법이라든지 그리고 수표와 어음 이런 것들을 갖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주의하실 사항인데요. 특히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사와 커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기출이라는 것이 출제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시험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출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학문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요. 예전에 있던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어떤 변화들이 꾸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셨을 때 그냥 옛날 것 출력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교재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을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전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우금자료에 근거를 해서 기출문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학습 효과를 갖다 극대화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현 상태에서의 그 우금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좀 수정하거나 변형해가지고 그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예상 문제를 통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며 그 학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내년 그 자료를 갖다가 보고 제가 수정한 기출문제를 통해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금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갖다가 이제 그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다른 직렬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갖다 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금이 굉장히 복병이 돼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수기를 갖다 참고해 보시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어떻게 준비하신지를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된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요. 대충 보고 중요한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해서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정 점수만 넘게 되면은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주요한 테마만 봤을 때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발시험이라는 겁니다. 소수의 인원만 뽑아요. 많은 사람이 응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까지 출제되는 것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교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치밀하게 출제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금에 있어서는요. 어떤 내용을 측정하느냐? 깊이 있는 내용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요. 성실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많이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갖다가 암기해서 시험을 갖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시험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는 우금이 전략 과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90점 맞아야지 전체적인 합격의 평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60점 전후로 해서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번 이 다음번 시험에서 2021년 시험이었는데 이때도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60점대로 해가지고 60몇 점 해가지고 합격자 그 점수들이 분포가 됐었는데 굉장히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금에서 40점이 안 되면 아무리 전체 평균이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금에서 과락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편 금융상식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번 시험을 갖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우금 자료가 발표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 주세요. 자, 근데 그냥 기존에 있는 강의 이미 다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뭐 이론이라든지 문제풀이 다 이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걸 다시 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강의를 구성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핵심 체크 OX와 빈칸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편 상식은 전 분야. 그다음에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그 각각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이나 예금 상품을 제외하고 관련된 실물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들의 상당수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교재를 반복하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전부는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수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과 좀 다르게 지금 과목의 개편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었지만 지금은 2022년 시험부터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해서 두 과목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항수를 비교하면 예전에는 20문제라고 했지만 그 안에 영어가 포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18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우편상식이 20문항, 금융상식이 20문항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체국을 갖다 방문해 보시면은 우편 쪽에 업무를 취급하는 곳,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 과목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가 됐다,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아주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 시험 과목을 통해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과목보다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통한 합격 여부가 굉장히 크게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시험 일정과 관련했을 때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달에 우금 자료가 발표되면 해당 자료에 맞춰서 강의가 전부 다 새롭게 구성돼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 우편상식, 금융상식 이론 강의입니다. 그 이어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될 텐데 제 여기서의 과정은요.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교재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관련된 정답이나 해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재를 여러 차례 회독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우금 발표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기출문제의 내용을 갖다가 일부 조정하거나 수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서 시험에 대한 출제 방향이라든지 대비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형모의고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만 따로 보다가 다른 과목과 같이 해가지고 시험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제한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또 다른 압박감을 갖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상태에서 보기보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긴장 상태에서 이런 모의고사를 갖다 보시게 되면 향후에 시험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동형 모의고사를 갖다가 준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에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우편 금융상식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던 내용, 그 다음에 상당히 심화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정리해서 심화 학습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갖다가 강의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쫓아오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남은 5개월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갖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안내 드리면 일단 교재는 반복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출제 경향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물어본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번 이상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두세 차례 읽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이 기억이 돼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세 번 봐가지고 안 돼요. 10번 이상.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또 완벽하게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0번, 30번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갖다가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시청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교재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세 차례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의 시청이 끝난 후에 교재를 또몇 차례 정독을 하시면 내용에 대한 암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 전과 후에 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이 단기간 내에 그 상당수의 내용을 갖다가 암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강의 중에 필기하는 사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짜리 강의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멈추고 다시 필기하고 또 멈추고 적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편 금융상식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학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강의 중에 여러 가지 칠판에 필기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쭉 모아놨다가 강의가 끝나면 오늘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쭉 사진을 보면서 교재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려갔다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강의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팁을 좀 이용하시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시험을 갖다가 참여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은 5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는 많은 큰 차이를 둡니다. 그러면 그때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격하는 분들은 기존에 또 다른 준비를 하셨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다른 분들도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데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확신과 자기 믿음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편상식, 금융상식 5개월 학습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꼭 명심하시면서 학습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